지금 이분이 네. 언제 사라진 겁니까? 2월 16일이요. 보러 간다고. 네. 아니 또 호주는 왜? 뭐 여행 가세요? 딸내미 집에요. 딸이 거기. 호주에 딸이 산대. 네. 마지막 여행 가자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저녁 6시 비행인가 그랬어요 그때도. 공항에 몇 시 도착했습니까? 아침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비행기는 저녁 6시. 네. 공항은 오전 6시에 도착을 했네. 그날 새벽에 갔으니까 아침 6시에 도착을 되게 엄청 그 미리미리 좀 준비 잘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사람이 한 3시간 전에 뭐 비행기를 타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데 시간은 거기 위해서 공항에 어떤 핑계를 대고 계획적인 거죠, 이거는.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비행 시간이 돼서 이제 골프채를 찾아온대요. 네. 밑에 가서 갔다 오라 했지. 기다렸는데. 야, 설마 사라진 건 아니겠지? 또 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려니 했겠네.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전화하니까 전화기 꺼져있어. 아, 골프채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냥 바로 사라진 거구나. 없어진 건 없어요, 집에 오니까. CCTV로 봤어요. 네, 차 누가 남자가 이렇게 빼가더라고. 오? 차? 어떤 차요? 오? 자기 승용차. 승용차? 네. 오? 오전 1시 반에. 이거 다른 남자가? 공범인가? 그 뒤로 아예 이제 다시 연락이 안 된 거죠. 네. 그걸 이제 완전 연락, 공항에서 연락 조절되고. 공항에 있는 동안에 차를 빼돌린 거네요, 지금. 예. 자기 차를. 야,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 처음에는 정말 어제 진짜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잠이 안 오지. 한 시간이라도 얘한테 사실 대로 얘기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거짓이. 아휴, 어떡하면 좋아. 아, 사기꾼이죠? 저기 경찰 잡혀가는 짓 안 한다고. 저런 분들 사연 들으면 뭐.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죠, 엄마. 엄마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 이런 사람이 없다. 나이 먹고 어른한테 너무 잘한다. 엄마가 좀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데도 따뜻한 밥을 바로 해서 반찬도 바로 해서 주고 막. 야 여기 넣고 먹어. 이거 실제로 저 어머니 저 의뢰인분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도 좀 속은 같이 속은 거야. 또 자기 엄마한테 아픈 엄마한테 되게 잘하니까. 아 어떡해 너. 병원 간다면 다 태워다 주고 모시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니까 완전 사위처럼. 사위였어요 그냥.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진짜 뭐 장거리 아무도 다 그때 밥 어떻게 못 먹을까 싶어서 김밥까지 사갖고 음식을. 배신감이 더 커요, 그죠? 네. 정말 억울해. 너무 억울하지. 지금 원하는 게 지금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 일단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내한테 왜 그랬는지. 나 진짜 궁금해요. 그렇지. 뭔 때문이죠? 살면서도 혹시 비비고 이러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일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기회도 줬고 날 정말 사랑하긴 했는지. 그렇죠. 지금은요 이제는 제가 돈 이거 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진짜 억울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저분은 진심으로 다가간 거기 때문에 만나게 해달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네, 왜 그랬는지 자기한테. 일단 의뢰인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시죠. 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빨리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뛰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일단 뭐 차고지 그다음에 주변 샤인머스크 농장 갈 수 있으면 가볼 거예요.